내가 청첩 드릴게. 아, 그쵸, 이거 제일 먼저 줬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보라색이야. 귀여워. 뒤에 편지 있어요. 어? 이거 나 이거 봐도 돼? 어? 어? 세상에, 혜림 씨가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손편지까지. 투선미, 요즘 컴백. 준비 때문에 컴백을 영어로 했다. 컴백.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하해주러 와줘서 고마워. 땡큐. 러브 혜림. 아이고 너무 고맙다. 어떡해. 얼마 전에 옷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딴지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선미가 생일 축하한다는 카드였어. 아, 너한테? 어. 그래서 보면서 아, 예전에 막 미역국 끓여주고 생일 때 그랬던 생각이 왔어. 맞아, 숙소생활할 때. 진짜. 부모님들은 다 멀리 떨어져서 하니까 맞아. 선미가 미역국 끓여준 적 있어. 가족이네요, 가족. 진짜. 나 벌써 눈시울 붉어질 뻔했어. 그치만 울지 않을 거야. 소희, 내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너의 모습에 눈물이 글썽였어. 정말 고맙고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서인지 만나면 괜히 애틋하고 반갑고 그러네. 바쁜 일정 중에 시간 내어 나의 결혼을 축하해줘서 고마워. 예쁘게 잘 살게. You're the best. Love, 혜리. 울어, 울어. 너의. 아유, 어떻게 우셔. 어, 감동이야. 울어, 울어. 얘가 웃는데. 울어, 울어. 나도 울어. 어떡할까, 잠깐만.